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을 통해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귀가 먹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행할 때가 맞나이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시사 말씀으로 기름 부음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수로 우리가 또한 씻김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에게 항상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룰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들과 아내들을 낙타들 위에 태우고 그의 모든 가축과 그가 얻은 모든 소유물을 운반하였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비 이삭에게로 가기 위함이라. 그가 얻은 가축은 그가 파단 아람에서 얻었던 것이라. 라반이 그의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을 때 라헬은 자기 아비의 형상들을 훔쳤으며 야곱은 그가 도주하는 것을 시리아인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그가 모르게 떠났더라. 이처럼 그가 가진 모든 것과 더불어 도주하였으며 그가 일어서서 강을 건너 자기 얼굴을 길랏 산으로 향하여 드니라. 라반이 3일째 되던 날 야곱이 도주했음을 들은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7일 길을 추적하여 길랏 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더라. 밤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시리아인 라반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이든 악이든 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셨더라. 그때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으니 이제 야곱은 산에다 그의 장막을 쳤고 라반은 자기 형제들과 더불어 길랏 산에다 장막을 쳤더라.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칼로 잡은 포로들처럼 내 딸들을 몰래 데리고 갔으니 네가 행한 짓이 무슨 짓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게서 빠져나가 몰래 도주하였으며 내게 말하지도 않아서 내가 기쁨과 노래와 북과 합으로 너를 보내지 못하게 하였느냐. 또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더냐. 네가 그렇게 행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너희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이든 악이든 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비의 집을 몹시 사모하니 꼭 돌아가야겠으나 어찌하여 네가 내 신들을 훔쳐갔느냐 하니 야곱이 대답하여 라반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가 두려웠음이니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께서 강제로 내게서 외삼촌의 딸들을 빼앗으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신들을 위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나와 함께 있는 것들이 외삼촌의 것으로 판별되면 외삼촌이 가지소서 하더라. 이는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훔친 것을 몰랐습니다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였고 그 후 그가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라헬이 그 형상들을 꺼내서 낙타의 안장 속에다 넣고 그 위에 앉았으니 라반이 장막을 모두 뒤졌으나 찾지 못하였더라. 라헬이 자기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게 여자의 관행이 있어 내 주 앞에 일어설 수 없는 것을 내 주는 불쾌하게 여기지 마소서 하더라. 라반이 뒤졌으나 그 형상들을 찾지 못하였더라. 야곱과 라반의 차이는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 사람입니다. 라반은 혈통으로는 같은 혈육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 가장 첫째 큰 이유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행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또 두 번째로 그가 여기까지 온 게 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그 삶 속에서 어디를 떠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직장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고, 집을 떠나서 어디 타지로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 결심을 하기 전에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면은 주님의 모든 메시지는 성경에 보면 딱 떠나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라. 어둠에서 떠나라. 세상으로부터 떠나라. 다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친구로부터 떠나라. 어찌, 하나님과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떠나서 거룩하게 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요즘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뭐가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옛날에 제사가 지금 예배죠. 예배만 아주 경건하게 드리면 되는 줄 아는데, 사실 예배 아무리 드려도, 교회 와서 드려도,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발을 디딜 때 마치 물 위를 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어려울 때 능력을 체험하고 약할 때 능력을 체험하지, 내가 강할 때는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모욕과 박해와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합니다. 그리고 내가 약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약해질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파라오 군대들이 뒤끝까지 꽁무니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뒤가 탔겠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낫죠.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수백만이니까 앞에 가는 사람은 그래도 낫는데 뒤에 오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그래요. 뒤에 가는 사람은 항상 고통이야. 갈라면 아예 앞장서는 게 좋습니다. 뒷공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맨날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인 속에서 간신히 그냥 휴 하고 구원받는 걸 봅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뒤에다 천사를 파송해서 어둠을 파라오의 군대들이 있게 해서 막 그냥 수레바퀴를 빼고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팍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빠져나오고 바로 군대들이 완전히 홍해 속에 들어왔을 때 물을 합쳐가지고 다 죽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녀로 거듭났으니까 이거는 정말 옛날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이상으로 이건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께서는 나 앞뒤로 호위하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셨나이다. 눈을 뜨고 보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있었는데 내가 눈이 멀으니까 주님이 함께 있는 걸 몰라요. 주님이 함께 있는 걸 모르니까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주님이 함께 있는 걸 모르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을 알면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떠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지 못하면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 사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사모하면은 성령께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가 읽을 때도 말씀을 주시고 내가 들을 때도 말씀을 주시고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주시고 성경 공부 때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거듭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여튼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라면 하여튼 소문만 들으면 안 빼놓고 다 다녔거든요. 그 가서 기도하고 들으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저 아멘 아멘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한국에는 어떤 분에게 전화했더니 그 아내가 전화를 받는데 그냥 내가 소목사라고 하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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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말씀하니까 그냥 아멘 아멘이에요. 만나고 싶더라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말이죠. 그 삶 속에 이미 붙은 거죠. 생활 속에 집에서 그런 거예요. 집에서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여튼 누가 얘기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에? 옆에 사람들은 그게 다 안 되니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은 아무리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사실 그 꾀를 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야곱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에?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 모습 아직 더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보면은 하나님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에? 생겨나기도 하는 분이 뭘 못하게 하느냐.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뭘 못하게 하느냐. 아니 창조할 수 있는 분이 좀 우리가 더럽다고 그래가지고 뭘 못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미 창조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 몸을 드리질 않아 그렇죠. 몸을 안 드리고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렇지. 내가 드리고 가만히 있어요. 드리는 게 뭐죠?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드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이미 빠져나간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야만 뭘 만드는데 자꾸 이러니까 에? 이 토기장애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러니까 자꾸 그냥 에? 이렇게 여기 좀 괜찮으면 여기에 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그냥 죽을 곳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인내하라 그랬죠. 시험을 참는 자나 보겠나니 옳다 인정을 받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자. 순교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게 그렇지 않고 은혜의 시대의 생명의 면류관은 누굽니까? 어? 은혜의 시대의 생명의 면류관은 바로 고난을 참는 자예요. 왜? 고난은 주님이 갖다 준 거기 때문에. 고난 속에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주님이 만들거든요. 내가 제대로 돼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돌아다닙니다. 어? 그저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내가 약할 때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이해해주지도 않고 이때가 바로 축복의 순간이에요. 누가 나를 욕할 때 그때가 축복의 순간이에요. 그때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잘나고 그랬을 때는 나를 인정해주니까 막 돌아다니는데 인정도 못 받고 모욕을 당하고 약하고 궁핍하고 공경과 핍박 속에 있으면 꼼짝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옛날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을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데려다가 집에 데리고 있으면 먹이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가르치고 전도 나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집사가 건너는 집사가 나가지고 그 목사님 동성연애자라고 신문에다가 그냥 대문자만 해냈거든요. 근데 이번은 가만히 있었어요. 일체 거기에 대해서 항구 안 했어요. 자기가 아니면 되는 거니까. 다 시간이 지나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참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형편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택했고 먼저 아버지를 택했고 그 할아버지를 택했기 때문에 야곱을 지켜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도바리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것 세상에 뭐 위험이나 칼이냐 장래일 현재일 그 다음에 뭐 사막이나 그 다음에 적신이나 그 다음에 뭐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라 했어요. 누가 혐의를 지우겠느냐? 어?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하나님은 의롭다 해서 의로워진 거지 사람들이 아노 착하다고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그런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혐의 쓸 수 없고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꾸만 이 내 의의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어찌 네 형제를 공박하느냐? 어찌 수근수근 거리느냐? 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실 제일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목사죠. 그죠? 제일 드러나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틈을 잡힐 수 있죠. 어? 그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무슨 말 하는지. 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자매님들이 부엌에서 일할 때 제일 조심해야 돼요. 부엌에서 일할 때 제일 많은 죄를 집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부엌에서 많은 자매들이 봉사하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들어가서 봉사하니까 시험에 들어가서 막 쌈박질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다 내보내버리고 그냥 멕시칸을 써가지고 아주 일을 하고 돈을 주고 그렇게 했어요. 어? 여자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조심하고 입조심해야죠. 부엌에서 말하는 것들이 사탄이 다 듣고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에?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야곱과 그 아내 라헬의 차이는 라헬은 아직까지도 우상을 의지합니다. 우상을. 우상을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지간도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들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아마 라헬이 못 살 때는 그런지 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잘 살게 되니까 특별히 여인들이 잘 살게 되면은 또 사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우상을 의지할 수 있어요. 우상은 보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만이라고 그러지 않고 재물을 매몬이라고 그랬어요. 매몬이라는 건 신의 이름이에요. 돈 뒤에 신이 숨은 겁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돈을 따라가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신을 섬기는 거예요. 돈신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물질계를 지금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발발 떠는 사람은 결국은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게 우상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기독교와 비슷하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행한 그 자행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은 계명 중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삭제해 버리고 열 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 가지고 두 계명씩 계명을 해놨습니다. 왜 자기들이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고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죠. 죽은 자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존재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 묻게 되면 그 얘기만 하면 돼. 다른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 얘기만 하면 다른 거 끝나는 거예요. 캐톨릭에 깊이 따라 나온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분이 김산 추기경에 조카되는 사람인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거를 딱 봤을 때 그냥 두말한 거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참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분명히 10계명은 웬만하면 다 아는데 두 번째 계명이 빠졌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으니까. 그리고 캐톨릭 신자라고 다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개신교라고 해, 장로교라고 하는데 성경을 한 자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잖아요. 여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이젠 꿈의 말씀 안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인데 왜 꿈의 말씀 하시냐고. 그때는 말씀이 없으니까 꿈에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들을 때 행하고, 내가 볼 때 행하고, 하나를 행해보면 자꾸 행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걸 안 하면, 자꾸 안 하면 성령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위로자입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이것 좀 해볼래? 그러다 싫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뭐 그런 분이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 잘못한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인한 것입니다. 사인했는데 내가 사인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사인했어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믿기만 하면 사인했습니다. 누구든지 믿을 때 내가 사인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축복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내가 사인하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거는 쌍방이 해야 되는 거죠. 한쪽만 사인해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 들었을지라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인할 때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세상 장사하는 것도 계약해놓은 다음에 물건이 와가지고 돈 들어오는 거나 1년 걸릴 수 있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당장 뭐가 안 생기니까 다들 난리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보화. 하늘의 영원한. 이 속에는 뭐 지금 미국 사람들이 가려는 화성 같은 그런 수많은 별들의 약속도 여기 있어요. 유업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문화를 남긴 만큼 얼마나 남긴 만큼 몇 골을 다시느냐. 열 문화 남겼으면 열 골이고 다섯 문화 남겼으면 다섯 골이니까 백 문화 남겼으면 백 골이고 그 골이 뭡니까? 하나님의 우주에서는 고울이 뭐겠어요? 이 땅에서 천년 동안은 진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지만 영원 세계로 갈 때 고울은 별 하나가 한 고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몇 개신지 압니까? 태양계가 천억 개가 넘습니다. 태양계가 사람이 발견한 태양계만도 천억 개가 넘어요. 태양계 속에 별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인간이 볼 수 없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계속 창조할 수 있어요. 영원토록 창조할 수 있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버리는 거예요. 어제 어떤 여기 한미은행장 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제 대학 1년 후배인데 제 소문을 듣고 교회 전화가 왔어요. 아우 형님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당신 부모 말고 거듭나야다가 당신 죽었어 지금. 아 거듭나는 게 뭡니까? 알고 있으면 나한테 찾아오라고. 그게 무슨 말이죠? 이러는 거예요. 벌써 여기 지식 있는 사람들은요. 당신 다시 태어나야 돼. 당신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자면 당신 큰일 난다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천국 가냐고 말이지. 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해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뭐 네가 죄가 있냐 얘기도 안 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지식인이니까. 너는 죽었어 이미. 너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대화하는 거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 말을 알아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당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밖에 못 나면 죽는 것처럼 당신은 지금 어머니 뱃속 같은 이 땅에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나자면 당신은 영원히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벌 떨어요.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 와요. 어제는 한국서도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목사였다는 소식을 듣고. 어?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대여섯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대여섯 명에게.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준단 말이에요.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순종할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에?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들에게 어떤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참 거짓말쟁이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막아주십니다. 이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보디가드가 어디 있고 이런 시큐리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영원한 시큐리티입니다. 이거는. 에? 그럴 때 우리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는 순종하고 따라갈 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따라갈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이제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이 멀고 귀가 멀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멀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귀머거리요, 영적인 문둥병이요, 영적인 쩔룩발이요,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아침에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 줄 안 사람은 뒤로 물러설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고 우리의 감각이 아버지 하나님 소멸되었고 우리가 영적인 중풍병자요. 아버지 또 영적인 전론발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주의 손을 펴시어 고쳐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감각을 소생시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알고 아버지 주의 영광 속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감추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빛을 비추는 아버지 그 빛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아버지 택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주님 오신 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떨면서 믿음으로 행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에 우리가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만 겉만 아버지 경건하게 보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광과 몸이 다시 한번 소생되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고 물질을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봉독된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하시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도 더 정결함을 받고 거룩하게